1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라고 하죠. 이 말은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라고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결점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이 맞물리는 어떤 교차 지점에 와 있는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때에 라고 함으로써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유대 광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 준하면 허허벌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시대적인 정신과 사회적인 통념이 지금의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당시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광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느닷없이 어떤 예언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끼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외형적인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엘리야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쿰란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중에 일부 사람들이 다시 분리되어 나간 곳이 광야입니다. 철저한 구별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 공동체를 재정비하였고 이것이 쿰란 공동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투나 외형적인 삶의 형태로 볼 때 에세네파인 것이 확실하고 그 중에서도 쿰란 공동체의 일원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의 이름 앞에 붙는 세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쿰란 공동체의 독특한 정결 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은 사회적인 통념만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죄 짓지 말고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의 껍데기일 뿐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그분과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그 이탈되었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시대는 혼돈과 우상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가 또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매우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세상의 영역,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근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비즈니스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천국이 거의 다 왔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문에는 히랍으로 엔기조라고 하는데 이미 와 있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 천국이란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오셨지만 감추어진 예수님이 이제 사장점 가서 드러날 것입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시죠. 이 길은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많은 전리품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자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로, 왕의 대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그 승리의 펄럭이는 깃발의 환상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4절,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요? 레위기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만 만족하였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뚝심입니다. 믿음에 대한 뚝심입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어떤 오해와 공격을 받아도 나는 이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 것이다 라는 뚝심이 있어야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멋이고 매력입니다. 매력이란 관심을 자연스럽게 끄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원리를 쫓아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확실한 기다림,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는 것.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겪었던 눈물과 가슴의 상처와 한들이 너무 무의미해집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어도 그 약속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사는 힘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서 그저 검소하게 전락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훈을 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디테일한 삶의 자락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불은 뭘까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치하게 들리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복음의 최대 공약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좌정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림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